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큰 꽃기린을 좀 보세요. 이 꽃기린 햇빛만 잘 보면 겨울까지 꽃을 쭉쭉 내내 피워주는 꽃기린이고요. 제가 지인한테서 이렇게 큰 가지를 하나 얻어왔습니다. 아, 제가 며칠 말린다고 옆에 뒤에 베란다 뒤쪽에 세워두고 잊어버리고 맨날 며칠이 지났어요. 그랬더니 꽃이 예쁜 꽃들이 막 지고 있네요. 요 아이의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래요. 그 아메리카나 이쪽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다육과 식물입니다. 이 아이는 정말 햇빛만 잘 보여주면 정말 꽃 많이 피워주는 착한 아이잖아요. 또 이렇게 너무 길어요. 제가 심자고 이 화분에 긴 화분도 준비해 놨는데 길이가 너무 이게 애들이 또 자란다고 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아래쪽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심이 뾰족뾰족해서 제가 오늘은 장갑을 꼈습니다. 여기 또 밑에 새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새순 위로 잘라 주겠습니다. 이렇게 진액이 나오잖아요. 이 아이들이 삽목을 할 때는 이 진액을 씻어내고 삽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윗부분이니까 그냥 아랫부분은 제가 진짜 많이 말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심어도 될 것 같대요. 여기 이 진액은 제가 물로 한번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진액이 뚝뚝 떨어져요. 이렇게 진액을 물로 한번 씻었습니다. 씻었어요. 씻고 난 다음에 여기다 저희 집에서 쓰는 마데칸솔 가루 있으실 거예요. 가정 상비약으로 그거나 아니면 루톤 가루로 루톤 가루라고 있어요. 루톤 가루라고 농약방에서 파는. 드릴게요. 요런 루톤 가루로 밝은 재라고 있어요. 요런 걸 여기 끝에다가 발라주면 뽀송뽀송하니 애들이 섞지 않고 잘 크겠죠. 제가 발라놨습니다. 너무 큰다고 막 떡 찌듯이 발라놓으면 애들 뿌리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죠. 흙은 애들이 배수성이 최고예요. 화초들이 거의 배수성이 최고지만 애들이 또 햇빛도 좋아하고 또 물도 좋아하는 반면에 흙을 더 배수성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나 뭐 폴라이트 바트 그리고 부엽토 정도 30% 정도씩 섞어서 하면 물이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얘가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질석이라는 질석을 처음으로 구해봤습니다. 제가 저걸 화분을 사면서 같이 판매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질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,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질석이 하는 역할은 좀 보수성을 높여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. 그래서 이 삽목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참에 또 요 뿌리 닿는 부분에 또 한번 조금만 깔아줘 보겠습니다. 아파. 조금 깔아주고요. 아래는 진짜 배수층을 30%는 배수층으로 제가 깔았습니다. 펄라이트도 썼고요. 굵은 난석을 이번에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. 흙 구매할 때. 그래서 그 난석이 가볍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배수층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인심이 굉장히 후한 아이잖아요. 카메라가. 이 아이가 꽃인심이 굉장히 후한 아이라 꽃을 햇빛과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예쁘게 꽃 보여주는 아이잖아요. 아이고, 이 긴 어묵꼬지가 짧을 정도로 얘가 키가 있네요.
양쪽으로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흙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잎이 굉장히 커요. 일반 꽃기린보다. 큰 꽃기린. 여러분들, 새로 나온 큰 꽃기린들 봤을 거예요. 그죠? 많이 크는 게 싫어서 저는 흙은 뭐 그다지 영양이 많은 흙은 쓰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쓰다 남은 흙에 황토 정도 마사가 충분히 들어간 그런 흙이에요. 저는 화초를 키울 때 이게 일반 삭소름이나 와른 초화류 외에는 거의 흙을 다시 쓰거나 뭐 섞어서 계란껍질 섞어서 씁니다. 영양 성분을 보충해서 쓰는 편입니다. 완전히 많이 막 키워서 또 뭐 그 판매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단하고 천천히 캐도 커도 좋으니까 잘 건강하게 크자 그런 주의라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얘는 항상 저는 그 마사로 마감토를 쓰는데요. 이렇게 해놓으면 흙이 물릴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. 저는 흙이 막 부엽토 같은 게 둥둥 뜨고 하면 흘러 넘치고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.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. 뿌리 있는 쪽으로 마시고요. 아이고,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 또 아가한테 영상 통화가 왔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쁘죠?